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이 자격 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온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근거, 은혜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여러분 은혜, 은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비결이 있다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데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정말 내가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숙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 저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좁기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로 저를 아버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견인해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목숨이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날마다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점점점점 주님 닮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어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른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가정마다 경건이 회복되고 성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주님은 행복한 가정 평생 쉐마교회에게 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리에 승복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런 아름다운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세월이 흘러 저절로 얻게 된 노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참 때로는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외아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고통 있다 할 때 그것을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는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연단이 참 많고 아픔이 참 많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장의 도구로 주신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쓰도록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며 돈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인생의 전반전에 머물던 그가 참 후반전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 그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잘 성숙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쉐마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으로 이 악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담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